꼰대 아이쿠입니다. 아,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바이크를 보여드리려고 모셨습니다. 제가 바이크를 여러 대 구매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버리면 안 되겠다 하는 바이크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서 가시겠습니까? 따라와 보세요. 바이크 보여주신다고 하시면서 왜 대금 올라가시는 거죠? 아, 특별한 곳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저희 집 안에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아, 집 안에 바이크가 있다고요? 아, 지금은 말을 못합니다. 저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여러분 여기 초대한 바이크는 여기 있습니다. 이 바이크입니다. 짜잔! 왜 제가 이 바이크를 여기에 보관하고 있고 또 이 바이크는 어떤 바이크인지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크가 집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정말 뭐 요란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유와 사연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이 차는 헤리티지 스프링거라는 차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차는 1997년에 처음 생산이 돼가지고 지금은 단종이 됐죠. 안 나오는 차입니다. 전 세계 총 생산량이 9,717대를 생산한 차이기 때문에 이게 각 나라의 각 지방에 흩어져 있으니까 희소성이 대단한 차량이죠. 그래서 항상 헤리티지 스프링거는 중고로 내놨을 때도 매매가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2007년식은 에고 엔진을 띄어내고 인젝션을 장착한 첫 번째 헤리티지 스프링거입니다. 1584cc 빅터윈 엔진을 장착하고 있고 보기보다는 조금 우람해 보이지만 굉장히 지상고가 낮아서 안정적인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이 앞부분은 1948년식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요. 뒷부분은 굉장히 모던한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머플러, 팁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2008년에 저보다 할 일을 더 좋아하는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사정이 있어서 이 차를 제게 매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신차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얹어주고 로얄티를 준 거죠. 옵션이 조금 되어 있었는데 그 옵션 가격을 쳐주고 이 차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가격은 3,200만 원을 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2008년입니다. 제가 왜 이 차를 집안에 이렇게 두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그런 사람도 별로 없고 또 그런 요란한 일을 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 국내에 제가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이 차를 가지고 들어올 때 전문가에게 의뢰해가지고 3명의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기술이 좋은 전문가를 3명을 불러서 이 차를 분해해서 엘리베이터에 싣고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조립을 해서 원 상태를 만든 거죠. 이 차를 지금 생각을 해도
조금 뭐 요란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요란하고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차를 이렇게 넣고 이 차랑 같이 5, 6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살고 보니까 사람들이 다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이걸 본 사람들은 궁금해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제가 이 차를 가지고 올라온 것은 처음 여러분을 뵀던 지하차고에서 가지고 올라왔는데 가지고 올라온 것은 2016년 5월이었습니다. 2017년 1월 10일 날 폐차신고를 하고 그리고 번호를 반납하고 영구히 제가 보존하겠다,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집안에 두기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부터 할리를 탄 저 입장에서는 이 차가 네 번째로 구매한 차가 되는 거죠. 사연이 있습니다. 내가 이 차를 구매하고 그냥 이쁜 차다 뭐 이 정도만 생각을 하고 시내도 타고 다니고 출근할 때도 타고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세워놓으면 할리는 달릴 때보다 세워놓으면 더 이쁘니까 와서 색깔이 이쁘다 그러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정도 수준이었는데 사실 저도 이 차가 정말 대단한 차라는 것을 우연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0년에 일리노이즈 주에 있는 시카고를 가게 됐는데 할리 데이비슨 매장을 가게 됐습니다. 저는 어느 도시를 가나 반드시 시간을 쪼개서 할리 데이비슨 매장을 가고 차를 렌탈해서 바이크를 투어를 하거나 아니면 뭐 기념품을 조금 사거나 뭐 할리 용품이나 의류 같은 걸 조금 사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날도 이제 쇼핑을 하려고 할리 데이비슨 매장을 갔는데 시동이 걸려 있는 차 한 대를 제가 이제 소리를 먼저 인식을 했고 소리를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니까 약간 옆쪽에 이 차가 똑같은 차가 서 있어서 저는 처음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 차가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똑같았습니다. 가까이 가서 이제 봤더니 몇 가지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이 앞부분 헤드 부분과 이 사이드 그 뒤쪽에 큰 부분들은 거의 저랑 비슷하고 완벽하게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로 제가 가지고 있는 차인데도 이 차가 이렇게 이뻤나? 이럴 정도로 타국에서 제 차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올리브 펄 색깔이 햇빛에 비쳐서 반사하는 모양이나 액세서리들이 치장되어 있는 것들 너무 가슴에 와닿고 너무 아름답게 클래식하게 느껴졌습니다. 영화 속에 한 장면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푸른 색깔의 말이 젊은 말이 초원을 달리고 와서 숨을 좀 헐떡거리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서 있는 그런 기분을 느끼면서 차를 봤습니다. 근데 이 차의 주인이 저와 굉장히 미묘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될 줄은 저도 사실은 그때 몰란 거죠. 제가 2005년부터 할리를 타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가입하자 말자 호거의 멤버가 된 거죠. 그래서 인터내셔널 회원 피를 내면 인터내셔널 호거 챕터 본부에서 매년 1년에 서너 번 정도 호거 잡지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잡지를 늘 재미있게 보고 구독을 했었는데 2016년에 호거 매거진을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2016년 호거 매거진에 이 사진이 나온 거죠. 호거 매거진은 발행할 때마다 The Word라는 섹션을 만들고 The Word라는 섹션 안에 소개되는 차들은 아주 특이한 커스텀을 했거나 디자인이 아주 우수하거나 아주 히스토리가 좋은 차량들을 소개하는 섹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섹션에 이 차량의 앞부분을 사진을 찍은 사진 작가의 작품이 나온 거죠.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차를 가지고 있은 거냐? 그때서 느끼게 된 거죠. 자세하게 이 내용을 조사를 하고 읽어보니까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2016년에 발행된 호거 잡지의 내용인데 2015년 커스텀 모터사이클 쇼에서 우승을 차지한 차를 소개했는데 그 차량이 이 차량이 된 거죠. 2010년에 시카고에 가서 이 차를 봤는데 그때 그 차가 그 뒤로 계속 커스텀을 연구하고 디자인을 계속 추진해서 2015년에 커스텀 모터사이클 쇼에 출품을 했고 우승을 차지한 거죠. 우승을 하기 전에 2010년에 시카고에서 본 그 차를 2016년에 잡지에 나온 것을
제가 다시 확인하게. 그러니까 이 차는 제가 처음에 구매한 차는 아니지만 2007년식을 2008년에 제가 친구로부터 재구매를 했고 시카고에서 우연히 이 차를 보게 됐고 다시 2016년에 이렇게 책자에 나온 것을 다시 만나게 된 거죠. 그 제 생각은 굉장히 아름답고 클래식한 차를 보았다는 기억이 있었는데 그 차가 커스텀 쇼에서 1등을 한 차였다는 것이죠. 이 사진에 나오는 차의 주인에 대해서 여러분께 조금 알려드리면 그 사람은 페이스북에 굉장히 활동을 왕성하게 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글렌 블루스틱이라는 사람입니다. 군수장비를 만들고 납품하는 큰 회사인데 노드롭 그루먼이라는 회사인데 엔지니어로 일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많은 차를 구매하고 또 커스텀하고 해서 인조이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분은 올해 3월에 코로나로 세상을 떠났다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차, 그분의 차, 제가 시카고에서 봤던 그 차는 할리 데이비슨 뮤지엄에 보관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에 시카고에서 이 차를 봤고 그 뒤로 계속 그분이 꾸준히 커스텀을 하게 되고 2015년에 그 쇼에 나가서 1등을 하고 2016년에 잡지에 소개된 것을 제가 보게 되면서 이 차에 대한 애착을 굉장한 이제 애착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커스텀한 차에게 주는 상을 윌리 지 어워드라는 상인데 할리 데이비슨을 만드신 윌리엄 A 데이비슨의 손자였다 그래요. 이 올리버 펄의 색깔의 이 할리 데이비슨 차량은 지금은 할리 데이비슨 뮤지엄에 기증이 되었다 그러고 이런 이유로 제가 이 할리 데이비슨을 집안에 넣고 같이 식사도 하고 잠도 자고 음악도 같이 듣고 있는 중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할리 데이비슨은 단순한 취미 활동이라기보다 그 이상의 어떤 의미와 가치를 주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 이유는 할리 그러면 늘 자유를 생각하게 되고 그 자유는 결국 더 많은 상상, 더 나은 상상, 더 좋은 상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여유 그리고 에너지를 주는 그 원천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자주 쳐다보고 아침 저녁 출퇴근할 때도 자리에 앉아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이 차는 뭐 가능하다면 죽을 때까지 내 곁에 두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꼰대 아이쿠가 집안에 할리 데이비슨을 두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